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저금통이에요. 네, 오늘은 게임은 아니고요. 제가 장난감 가게에 갔더니 스파이더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안에 보니까 모터도 들어있고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많이 만들어봤던 그 미니카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 미니카 윙 우리는 챔피언이랑 부메랑 달려라 부메랑 하면서 이제 슈팅스타 하던 거 있었는데 자, 어쨌든 각설하고요. 이번에 만들어 볼 것은 스파이더 로봇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그 장난감인데요. 무료 가격이 9,200원이나 하더라고요. 이렇게 비싸졌는지 모르겠어요. 미니카도 5,000원이었는데 자, 어쨌든 스파이더 로봇 열었더니 과학 키트 제품의 취급에 따른 경고품 있는데요. 네, 딱히 요거는 이제 뭐 납땜을 하거나 뭐 니퍼를 사용하거나 아이 가위는 있어야겠네. 잠깐만요. 가위 좀 갖고 올게요. 호잇. 자, 가위를 갖고 왔고요. 굉장히 흉흉해 보이니까 옆으로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게 설명서고요. 다 만들면은 여기 깍대기에 그려져 있는 이런 로봇가 돼가지고 검처럼 엉금엉금 기는 거거든요. 자, 일단 깍대기는 밑으로 치워놓을게요. 공간이 적기 때문에. 자, 부품들! 자, 부품들 꺼내놓고 요 깍대기도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설명서를 보고서 만들어야 되는데 우와, 이렇게 복잡해... 아이고... 복잡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정말로 간단한 겁니다. 아마 한 10분 안으로 전부 다 조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아이고, 의자가 삐걱삐걱 되네. 자, 일단은 봉투에서 얘네들을 다 꺼내놓을게요. 자, 보면은 여기에 그 판때기들의 알파벳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조립해야 되는지는 설명서에 보면은 알파벳 C1, C2에서 뭐를 빼서 뭐를 붙여라 라고 이렇게 써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설명서를 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뭐 어차피 이거 보여드려도 조립하는 거는 저니까 제가 재빠르게 조립을 하면 되는데요. 자, 여기 모터! 이게 바로 모터예요! 이게 그 건전지를 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요 이제 이 모터 나중에 힘이 모자라다면은 블랙 모터 골드 모터로 바꿔줘가지고 왕 막 돌아가게 해줘도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그 자동차에서도 모터가 제일 중요하죠. 자, 일단 이거를 뜯어야 되는데 니퍼를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는데 아이고 잘 떨어지네요. 똑하고 잘 떨어져요. 자, 그래가지고 요거랑 이 모터랑을 조립해주는 게 맨 처음 미션입니다. 자, 보면은 설명서에 하얀 선을 여기다가 빼라고 써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구나. 오케이, 하얀 선을요 여기 틈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걸쳐가지고 일단 요거를 이렇게 껴주고 어떻게 끼지 이거? 여기 있네요. 여기 튀어나온 요 부분에 여기 요거 부분을 이렇게 딱 맞춰서 껴주면은 완성! 예! 벌써 반이 완성됐습니다. 다 끝났죠, 이제요? 아이고, 파란색 선을 여기다 끼는 거였네요. 파란색 선을 껴주고 하얀색 선은 그대로 두고 자, A4! 이거는 B고요. 요게 A다. A4가 요거니까 요거를 탁 떼가지고 와, 이거 되게 잘 나오네요. 그냥 한번 톡 했는데 그냥 쑥 하고 아주 그냥 스무스하게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고정을 시킨 겁니다. 요거를 고정시키고 다음은 스위치를 연결을 해줄 건데요. 스위치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여기 꼬다리 부분으로 해가지고 빨간색 선과 흰 선이 있는데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빨간색 선과 흰 선을 잘 구분을 해서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런데 요거는 일단 밑으로 빠져야 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구나, 반대구나. 자, 이렇게 반대로 스위치가 잘 안 보이시죠? 스위치가 밑으로 들어가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위치 껐다 켰다 이렇게 하면서 조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딱딱 되는데 요거를 뒤집어 쓸 다른 두 가지 B2가 필요합니다. B2. B는 요겼죠. B에서 2는 요거네요. 재빠르게 뜯어가지고 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는 건데요. 호잇 짜잇 조잇. 언제나 마법의 주문, 뭐든지 잘 안 될 때는 호잇까 짜잇까 어쨌든 얘네 둘을 반복해서 외쳐주면은 굉장히 잘 되는 수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여기 선이 걸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앞에 이렇게 파인 거 보이시죠? 얘네 파인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딱 꽂아주면은
설치가 완료가 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빨간색 선과 흰 선을요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 먼저 흰색 선과 흰색 선을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 둘을 꼬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흰색 선과 흰색 선을요 꼬아줍니다. 어떻게 꼬아주냐고, 이렇게 그냥 뱅글뱅글 꼬아주면 되거든요. 뱅글뱅글 꼬아주고 나서 뭘 하느냐, 이렇게 두면은 잘못하면 합선이 되거나 그 다른 위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고무 튜브 요거를 조금 잘라줘요. 대강 조금 잘라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를 이렇게 접어줘가지고요. 아이고, 근데 이거 선이 좀 짧은 것 같아. 이렇게 접어가지고 선을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를 쏙 뒤집어서 씌워요. 쏙쏙 아, 쏙쏙 들어가라. 그렇지, 쏙 들어가. 쏙쏙쏙 쏙 여기요. 자꾸 카메라 바깥으로 손이 나가는데, 네, 녹화가 처음이라 이렇게 하는 녹화가 처음이라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네요. 차라리 납땜을 하는 거면은 쉬었을 텐데. 아니 근데 뭐 이런 재미가 없다면은 조립하는 그 의미가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조립하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물로켓도 만들고 또 막 그 뭐 그 글라이더, 어렸을 때 그것도 되게 많이 만들었는데, 그 글라이더 고무 감아가지고 날리는 거 있잖아요, 글라이더. 아, 그리고 막 그거 대회도 있었는데 저는 대회는 참여는 못 해봤어요. 대회는 참여해보고 싶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맨날 만들면은 맨날 고무줄 갖고 그냥 글라이더 부르렁 도는 거 가지고 놀기만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안전하게 설치가 끝났죠. 원래는 여기를 이제 라이터로 치익 해가지고 쇽 고무라 되는 건데, 얘는 그 고무는 아니고, 원래 이제 전기 그 작업할 때 이제 고무 튜브 해가지고 불로 씩 해가지고 촥 하고 딱 붙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자, 그리고 잠깐만, 하나 중요한 게 빠져버렸습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건데 제가 깜빡할 뻔했어요. 이게 바로 그 우리 이제 이 모터가 돌아가려면은 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일상적으로 쓰는 전기는 뭘까요? 바로 건전지입니다. 건전지를 꽂아줄 위치에 장착이 될 이건데요. 많이들 보셨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튀어나온 곳, 이렇게 된 곳 해가지고 플러스,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똑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플러스 똑 들어가는 그 구분인데, 이거를 잘 연결해야 되는데요. 파란색 선을 얘에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마이너스 부분이 연결될 지역에다가 이렇게 여기 끝에다가 여기 튀어나온 거 살짝 여기 튀어나온 데다가 플러스를 살짝 꼬매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꼬매가지고 돌돌돌돌 돌려가지고 묶어주면 되거든요. 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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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자,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위치를 잘 봐야 되는데,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꽂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틈이 있어가지고 꽂을 수가 있거든요. 착 해가지고 이렇게 잘 꽂아주고요. 됐다. 자, 이렇게 꽂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마이너스는 빨간색 선, 아까 요거 나온 거 요걸로, 여기로 이렇게 쏙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빨간색 선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빨간색 선을 쏙 집어 넣어가지고, 10분 걸릴 줄 알았는데 수정하겠습니다. 정정할게요. 2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은 느낌이 팍팍팍팍팍 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준 다음에, 좋아요. 다시 또 뱅글뱅글 돌려주면은, 이렇게 그 뱅글뱅글 돌려주면은 탁 이렇게 딱 꼬이게 되고요. 입력 이렇게 딱 접촉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다시 또 여기다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은 슉 해주면은 이제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완성이 되었죠. 박수. 예. 자, 이제 50% 끝났습니다. 정말 진실로 50%가 끝났는데요. 자, 이제 필요한 것은 요거를 뜯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면은 되는데, 여기 이렇게 꽂을 때 여기 뭐 이렇게 뭐 드는 여기 손 그건가 봐, 손잡인가 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꽂아주면은 된다. 자, 다음은 이제 기어를 만들 건데요. 기어들 B5 두 개요. 이렇게 탁탁 잘 떨어지네. 좋아요. B4 하나요. B4 하나 톡
얘또 삐죽해가지고 좀 손이 아파요. 자, 그 다음에는 A2. A2 여기 있다. A2 이거야? 아닌데? A2 요거네? 오, 요것도 부품이었어요. 세상에, 마상에. 이게 A2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기어를 꼽아가지고 설치를 할 건데요.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자, 여기 있는 데다가 위아래는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구멍 두 개를 여기다 이렇게 꼽네요. 하나. 이거 돌아가나? 이렇게 되면 근데 돌아가. 잠깐만, 근데 이거 삐룩한데 상관없나? 여기? 상관없겠지? 그렇게 나왔을 테니까. 응? 그랬을 나왔을 테니까. 그리고 여기다 가운데다가 요거를 딱 꽂아주면은 완성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반대로 됐나? 아, 왜안 들어가지? 아, 너무 빡빡한데 이거? 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근데 돌아가지도 않긴 하는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뭔가 잘못 낀것 같아요. 뭔가 잘못 낀것 같아. 기어를 정렬을 시켜야 된다. 여기 해가지고 여기 일자 방향으로 기어 정렬 이렇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맞네요. 아, 이렇게 하니까 쏙잘 들어가네요. 아, 이게 방향이 있었구나. 방향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껴놓고요. 그 다음에는, 자, 여기 있는 요 A1을 똑 뜯어가지고, 아, 탁. 그 다음에 A2도 있네. 뭐야, A2도 있어? 아닌데, A2도 있다고? 하나밖에 없는데요? A1, A2 하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아, 뭐야. 아, 부속을. 아, 얘는 그냥 빼놓는 거구나. 아, 얘는 말 그대로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기어 정렬시켜주는 부품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품이 아니라 기어를 정렬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부품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연결하지? 여기다가 이렇게? 아하,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고, 어허, 이렇게 꽂히고, 얘는 이제 빼면 돼요. 쇼? 아, 되게 뭔가, 오, 뭔가, 오. 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 요걸로 뒤집어서 씌워준다. 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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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뒤집어서 씌워준다. 예헤헤헤. 예, 씌워준다. 완성. 예,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됐어요. 기어 정렬도 끝났어요. 이거를 두 개를 해줘야 된다. 아, 하나가 더 있거든요. 아, 재빠르게 할수 있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까. 볼 필요도 없어. 자, 순식간에 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내고, 뜯어내고, 아,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유, 내가 이거를 미니카를 사지. 미니카 진짜 간단한데. 미니카 요새 안 팔더라고요. 미니카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아니, 보기가 힘든 걸 떠나서 미니카는 아예 없더라고요, 이제. 미니카는 아예 팔질 않아요. 미니카 다 어디 갔지? 미니카 엄청 좋아했었는데. 진짜 대박 좋아했었는데. 그, 우리는 챔피언도 되게 좋아했었고, 부메랑도 되게 좋아했었고, 슈팅스타가 완전 최고였는데, 어쨌든, 네, 그, 없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는 볼 수가 없다는 거. 이제는 볼 수가, 영영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왜 그런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슬픕니다. 왜볼수 없게 되었을까? 이게 잘못 꽂은 것 같은데, 반대쪽에다 한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다시 또 꽂아서, 쇽! 뒤집어서, 요쪽에다 꼽아야 되는데, 반대쪽에다 꼽았어요. 하지만 요게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기어 정렬해주는 그런 부품이었네요. 그렇게 중요한 부품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죠. 기어를 정렬시켜줘야 되니까. 자, 이제 됐습니다. 이제 70% 정도 완료가 됐고요. 좋아, 좋아. 자, 이제 남은 거는 다리.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다리는 C. C를 가진 여기에서 이제 문어 다리가, 문어가 아니라 이제 그 뭐지? 그 거미 다리가 완성이 되기 시작할 건데요. C4가 왜 없지? C4가, 아, 여기 있네요. C4. 아, 이것도 두 짝이니까 한 짝만 하면은 나머지 한 짝은 금방 되겠죠. C4랑 C1이랑, 아이차. C1이랑 그리고 C2랑. 좋아요. C4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C4를 여기다 이렇게 꽂아줘요. C4를 이렇게 꽂아주고, 자, 그 다음에, C2는 여기서,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C2는 여기서, 여기 구멍이 두개 있는데, 구멍이 두개 있는 이유는 위에다 하면은 보폭이 늘어나고, 밑에다 하면은 보폭이 좁아지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잘못 꽂은 것 같은데, 여기다 꽂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딱.
바깥쪽에서 이렇게 꼽아주고 돌린 다음에 C3도 있어야 한다. C3도 이렇게 해가지고 C3를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는 것인데, C3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반대측도 조립해줘야 한다. 반대측이라고 함은, 이거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징어 다리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거 일단은 다 뜯어 놓을게요. 다 뜯어 놓고 하나씩 천천히 조립해 보도록 하죠. 어차피 들어가는 부품들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이 생기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나 간단하다. 넘나 간단하고, 넘나 쉽다, 쉬워. 쉽다, 쉬워. 쉽다, 쉬워. 두 다리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 거지? 일단 반대쪽도 조립을 해주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걸까요? 일단 요거는 다 뜯어놨어요. 다 뜯어놓긴 했는데. 자, 요거 같이 생긴 거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근데 반대로 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겠죠. 반대쪽으로. 얘가 요쪽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아유, 얘가 헷갈리네. 요쪽을 보고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요쪽을 보고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꼽아주고, 쇽, 쇽, 헤헤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거, 헤헤헤, 밑에다가. 밑에다가 꼽아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고, 아, 자꾸 손이 밖으로 나갔어. 죄송해요. 자, 얘는 이렇게 눕혀놓고, 여기다가 C3를 연결을 딱 해주면은, 완성! 예, 됐다. 반대쪽도 완성했는데요. 이거를 여기다 이제 달아줄 거거든요. 여기 이거에다가 이제 다리를 달아줄 건데, 다리를 어떻게 달아줘야 하지? 다리를 달아주는 방법, B6이 필요하다. B6은 여기 있어요. B6은 하나를 뜯고, 일단 이것도 다 뜯어놓자. 자, 정신이 없어도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면은 저도 정신이 없거든요. 저도 정신이 없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다리를 꽂으면 되는 것 같은데, 다리를 어떻게 꽂아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리를요,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게 안쪽으로 들어간 다리라 요쪽으로 틀었을 때 요거네요. 요거를 껴줘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눕힌, 아, 잘안 보이죠? 얘를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다가 3가 여기로 껴지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게, 여기 위에 이렇게 껴지고. 3를 나중에 꼽아야 되네. 오케이, 3는 동그래서 그냥 잘 껴지거든요. 거미다리, 거미다리 완성되고 있어요, 여러분. 거미가 되고 있어요. 예, 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결된 데다가, 요거를 여기 이렇게 꽂아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빠지지 않게. 좋아요. 예, 거미다리 하나 완성. 자, 그리고 요것도 여기다가 이제 꽂아줘야 되는 거 같은데, 어디다 꽂아야 되는 거지, 요거는? 아, 끝에 부분에다가, 다리 끝에 부분에다가 꽂아야 된다고 하네요. 다리 끝에 부분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기어 보면은 여기 안에 돌아가는 얘네들이 기어거든요. 기어랑 연결을 시켜주면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이다. 근데 잘안 들어갔는데, B1이네. 얘네는 B6이 아니라, 아, B6이랑 B1이랑 틀린 애들이었구나. 아, B1은 좀더 얇은 애들이네요. 아, 똑같은 줄 알았는데 다른 애들이었어. 어쩐지 안 들어가더라. 당연히 안 들어가지. 구멍 굵기가 틀린데. 좋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은, 짜잔. 헤헤헤헤. 다리 완성. 다리니까 이렇게 기어가 돌아가면은 거미다리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이제 반대쪽 다리도 하나 더 연결을 해줘야 하거든요. 자, 여기도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연결을 하면 돼요. 아까랑 똑같이 연결을 하면 되는데, 먼저 이 친구를 꽂아주고, 어이, 손 떨지 마. 손 떨지 마. 또 꽂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친구를 꼽아주고, 그렇지. 아이고, 반대로 했네. 아이고, 얘 다리가 반대로잖아. 아이고, 와,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반대로 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 그대로 했는데요. 저 그대로 했는데요. 이 다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이 다리는 요 뒤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뒤쪽에 연결될 다리고요. 허허, 요쪽에 연결될 다리를 그대로 똑같이 만들어 보자면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해주고, 자 여기다 일단 이렇게 꽂아놓고, 아니 이거 꽂아놓으면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가 두 번째 거에다가 꽂아준 다음에 이렇게 해주고, 오케이 좋았다. 그 다음에 요거 쓰리를 갖고 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주면은 완성 완성 그냥 완성. 넘나 이제 다 끝났죠. 이제 다 파악이 끝나버렸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됐다 됐어. 아이 아이자 아이야 올라가. 올라가서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자 좋아요, 요거 이렇게 꽂아주고, 그렇지 굵은 거 삐죽으로 여기다 여기 꽂아서 고정을 시켜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얇은 거 이거 갖다가 여기다가 이거를 딱 고정을 시켜주면은 됐다. 아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허이 더이 허이 더이 허이 더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미다리 한 짝이 완성이 됐습니다. 박수. 짜자자자자자자자자. 아 여기도 꽂아줘야 되네요. 아 여기도 꽂아줘야 되는구나. 아 그러면 총 8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 아 세상에 마상에. 어쨌든 아까 만들어둔 거 요거 하나 있으니까 요걸로 여기는 금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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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됐네 이거. 여기는 어쨌든 여기는 이제 금세 완성을 할 수 있거든요. 아이고 거꾸로 됐어. 자 이제 대충 만드는 방법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재빠르게 완성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하나 완성시켜주고, 좋아요.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라서, 네, 뭐 딱히 이제 뭐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짝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 한 짝은 제가 금세 만들어서 합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요, 아 일단 요거까지는 다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는 것까지는. 여기도 잠깐만, 여기도 똑같은 위치에 박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요것도 여기도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박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똑같은 위치는 똑같은 위치인데 조금 다른 위치예요. 앞에 있는 게 여기 앞에 여기 부분에 여기다가 그 요거 얇은 거를 꽂았다면은 얘는 그 반대편 뒤쪽에다가 요거를 꼽는 거네요. 오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가 조금 얼기설기 만들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개가 걷는 것처럼 거미가 걷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거군요. 오 멋져요 멋져. 좋아 좋아 나쁘지 않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조각 조각 조립 조립 힐링 힐링. 혼자서 해도 재밌고 같이 해도 재밌고. 이렇게 해가지고 띠육 굵은 거 여기다 꽂아주고 됐다. 그 다음에 또 얇은 거를 이제 여기 반대편에다가 꽂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됐죠? 너무나 간단하게 완성됐죠? 개다리 세트 하나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개다리 세트 하나 완성됐어요. 자, 이제 얘를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얘를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어야지 이제 양쪽에 조립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똑같은 거 하나 더 금방 만들어 올게요. 자, 이제 다 완성이 됐어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노래가 안 틀어져 있었네요. 노래를 틀고 하려고 그랬는데 노래가 안 틀어져 있었어요. 세상에 마상에. 이. 자, 그럼 마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친구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합체를 시킬 건데요. 짜잔 갑니다. 여기 중앙에 돌아가는 부분 요게 이제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근데 이게 아 육각이라서 상관이 없구나. 자 이렇게 껴주고 여기를 이제 장착을 시켜주고요. 꾹꾹 됐다. 자 이제 거미다리 한쪽이 완성이 됐습니다. 반대편도 껴줘야 하겠죠. 자 똑같이 다리 위치 똑같은 상태로 대칭을 이루게끔 해가지고 육각을 또 끼워주시고요. 꽉꽉 하고 여기다가 꾹꾹 껴주면은 꾹꾹 껴주면은 됐습니다. 예, 거미 로봇 완성인데 아직 요거 이제 요거 고정시켜주는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해주는 순간 이제 진정으로 완성이 되어 버렸다. 무쩌 무쩌 거미, 우리의 거미. 자 건전지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건전지를 이제 끼워 볼 건데요. 기대되는 순간 스위치 일단 오프로 돌려놓고요. 여기 이렇게 좀 튀어나와 있으니까 조심하고 전기 조심하고요. 건전지 꽂아주고요. 어이, 건전지가 안 꽂아지네. 이게 바로 그 조금 이제
허브레하다. 이게 직접 만든 거다 보니까 조금 이제 허브레해요. 허브레하다는 거지. 군대에서 쓴 말인데 좀 이제 허약하다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위치 한번 켜볼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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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미야! 니가 일로와! 헤헤헤헤헤. 아, 재밌어, 이거. 가미. 아, 이렇게 보니까 별로 입체감이 안 사는데, 잠깐만 제가 다른 각도로 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거미의 진격이 시작됩니다. 간다! 강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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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강강강 하하하하 뒷모습 강강강강강강강강 다시 앞모습 강강강강강 자 그리고요 이게 뭐지? 언덕 형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잠깐만요. 자 이제 한번 올라가라고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아 이거 내려가는 방향이 아니라 올라가는 방향으로 놨거든요. 근데 발이 미끄러가지고 못 올라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얻었던 고무 튜브 이거 기억나시죠? 고무 튜브를요 잠깐만요 발에 끼워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쁘게 형광색 신발을 신었어요. 우리 거미 녀석 이제 올라갑니다. 오이 아까 미끄러졌던 거 보셨죠? 와 대박 엄청 잘 간다. 진짜 거미가 되어버렸다.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진짜 완벽한 거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거미에요 거미 이제 거미 킹 거미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거 뭐지? 거미 스파이더 로봇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 거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조용하고 좋네. 짱짱 귀엽죠? 거미돌이 이름 뭘로 할까요? 이름 적당한 거 있으신 분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이거 나중에 실 묶어가지고 산책도 시켜주고 그럴게요. 뭐 그럴 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재밌었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